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운동 많이 안 알려주시잖아요. 근데 어린애가 와서 계속 하니까 이제 그 시간에 계신 할아버지들이랑 아저씨들 막 이제 운동 좀 하신 정말 몸 좋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되게 들고선 많이 했거든요. 저를 야 너 일로 와봐라 해서 가끔 같이 하고 뭐 어떤 마음 맞으면 또 한 달 정도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어리지만 영악하게 어떤 말은 내가 흡수를 하고 어떤 말은 아 좀 네 하고 걸러야겠다 이런 이제 그게 생긴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좋은 노하우들을 이제 쏙쏙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의 스타일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시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이누야샤 혹시 아시면 거기에 빌런이 그 나락이라고 잠욕의 그런 짜잘짜잘한 지식들의 총 집합체. 네. 뭐 물론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도 의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프로 무대를 직접 뛰면서 보니까 아 쟤는 내추럴이긴 하네 약간 이런 또 시선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약간 구력이랑 운동하는 것 대비 그런 체형적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뭐 말씀드리면 드려서 저는 뭐 그 어떠한 뭐 약물도 당연히 사용한 적이 없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. 만약에 내가 쓴 게 썼다면 그거를 뽑아가라. 그래도 난 줄 수 있다. 진짜 저는 네,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또 이제 일반인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시켜보면 또 다 잘들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후면사각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근육이 아니고 느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좀 특정한 거기만을 타겟팅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을 찾아서 일단 느낌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 중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 나중 문제고 네. 보시는 분들이 이걸 움직이면서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옆으로 돈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후면 삼각근이 활성화되는 게 보일 겁니다. 이렇게 그냥 팔을 좀 펴놓고 그대로 뒤로 쭉 올리기만 해도 근데 이제 이거를 팔을 최대한 몸쪽에 붙여서 원래는 나오지 않는 가동, 그러니까 좀 힘든 가동범위거든요. 이거를 좀 힘을 조금 줘서 쭉 올린다고 생각하면 후면 삼각근 쪽으로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거든요. 이 원리를 이용해서 덤벨로 중량을 실어서 뒤로 툭툭 쳐버리면 후면 삼각근이 되게 펌핑감이 좋더라고요. 저도 이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하니까 좀 확실히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리버스 팩텍 플라이 같은 거나 아니면 덤벨로 해서 하는 뭐 벤트오버 애틀레이지 이런 자세를 했을 때는 후면 삼각근 중에서도 살짝 이렇게 측면에 있는 후면 삼각근 이쪽 활성도가 좀 커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고 당기면 근데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틀어서 뒤로 쳐버리면 이 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완전 뒤에 있는 삼각근이 있거든요. 여기가 좀 더 활성화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조금 다른 그래서 그걸 해주고 방금 그런 리버스 팩텍 플라이도 또 따로 해준 거예요.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쪽까지 많이 들어오지 않는 머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과도하게 빼긴 했는데 어쨌든 좀 한쪽을 완전히 빼놓고 이 측면 사각 이거 후면 사각근 쪽으로 이게 완전히 들여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몸을 세워놓고 들어가게 되면 후면 사각근보다는 좀 그 안에 있는 중앙승모근 이 등 쪽으로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빼놓고 한쪽씩 진행해서 후면 삼각근 쪽으로 타겟팅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것도 뭐 되게 제 짧은 식견인데 근비대를 위한 최적의 개수가 6개에서 15개 뭐 이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원래 기존에 8개에서 12개였다 이번에 바뀌었대요. 뭐 6개에서 15개로 그래서 뭐 15개 이상 넘어가는 운동이 저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최대 반복 횟수가 거의 15개까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강도를 뽑으려면 당연히 중량을 올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중량을 올리고 12개 정도 잡은 겁니다. 30개씩 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2, 30개씩 하는 고반복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그 2, 30개 했을 때 자극을 12개만 했을 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키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성장을 위한 개수 6개에서 15개를 했는데 그 30개를 했을 때 느낌이 나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거는 이제 자세를 바꾸든 무게를 증량하든 뭐 이런 식으로 네. 이렇게 마지막에 치지 마라 아 탕탕 치지 마라 예, 지그시 해라 예, 예. 그 말이랑 조금 치지 말라는 게 저도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. 회원들 치지 마라 끝에서 지그시 밀어라 이게 하는 게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타겟 부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치팅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정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 분들이
시팅을 하게 되면은 운동 그 부위 타겟팅 부위가 아니라 분산이 되면서 특히 관절에 손상이 있는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치지 말라는 표현을 거기서 뭐 많이 어쨌든 방금 그거는 되게 저는 좀 하여튼 그 후면 사업관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툭툭 치게 되더라고요. 툭툭. 근력이랑 회복력 같은 건 정말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 데에 비해서 관절이 강화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비약적으로 상승된 어떤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절이 받아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수명이 짧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렇게 그렇게 빡 해서 몸 빡 만든 다음에 관절 아파서 운동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영리하게 롱런을 하려면 그런 최대한 관절에 무리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반복으로 자극을 끌고 가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영리한 운동법인 거죠.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맞는 운동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런 저중량을 어떻게 보면 약간 깔짝거리는 것 같은 운동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내추럴 선수들은 그렇게 해서는 죽어도 몸 안 나오니까 완전 가동범위로 그냥 막 팍 미는 거죠. 근데 이제 내추럴 선수도 어쨌든 뼈는 있으니까 최대한 고중량을 해서 팍 빨리 그거를 뽑아내고 소진시키고 운동을 중단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뭐 보통 승모근 운동, 슈럭은 승모근 운동이다 해서 뭐 이제 여기 있는 이 완전 위에 붙어 있는 승모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 몸의 승모근은 이 뒤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슈럭의 진행 방향은 뭐 어쨌든 위로 으쓱하는 거긴 맞긴 맞지만 힘이 걸리는 게 이렇게 앞으로 걸린다기보다는 뒤로 걸어서 뒤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걸리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있는 승모근을 수축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된다고. 네. 그렇죠. 예, 뒤쪽이죠. 예. 근데 또 너무 뒤쪽이라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그 위로 으쓱하는 그 깊이감이 안 나오거든요. 하면 안 되는 슈러그는 이렇게 되는 슈러그.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슈러그고요. 예. 뒤로 걸어 놓고 어쨌든 위로 올리는 건 맞지만 뒤로 걸어 놓고 올린다. 그러니까 차이가 보이시나요? 이거랑 이게? 네. 네, 네. 그 차이입니다. 예. 제가 작년 AGP 영상에서 보면 수면 포징을 할 때 좌우 견갑이 좀 불균형이 있거든요. 컨트롤이 잘 안 됐는데 이제 승모근을 좀 강화하면서 그리고 어떤 어느 일정량의 교정 운동과 어떤 그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좌우 견갑 컨트롤이 개선됐습니다. 실제 올해 피드백을 받은 내용도 있고요. 그 상당 부분을 이 시러그 운동이 채워줬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편견 없이 그냥 저의 견해일 뿐이니까 편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유튜브 킹유진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는 만약 코로나 문제가 좀 개선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프로쇼들도 좀 뛰어보고 싶어요. 캐나다 밴쿠버에서 내추럴 프로쇼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1등을 하게 되면 올림피아 직행권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내추럴 프로쇼도 도전해보고 싶고 내추럴 프로쇼가 꼭 아닌 그냥 일반 프로쇼들도 한번은 나가보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열리는 프로쇼는 일단 아마 다 나가지 않을까. 아시아 그랑프리라든가 아니면 몬스터진 프로 뭐 이런 데는 아마 다 출전을 할 계획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